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오늘은 해안가에서 구름 많거나 흐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대체로 잔잔한데요.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세지만 오늘 밤부터는 동해안에서 센 바람이 불며 강풍특보가, 황해 중부 먼바다로는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경상권과 남해안, 제주를 중심으로 늦은 오후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대산 앞바다 CCTV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다는 평온하지만 수평선이 흐릿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황해에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해상활동하시는 분들은 시야 확보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군산도 하늘이 흐립니다. 바람이 초속 7m로 꽤 강하게 불고 있고요. 서해안에서는 수온이 1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낮에 남부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죠. 다음은 조석 정보입니다. 대조기가 마무리되면서 고조 때 해수면이 낮아지고 조차도 작아지고 있는데요. 안흥에서 오전 9시 이후로 보시면 오후 1시 15분경 137cm로 저조가 나타나고요. 이후 바닷물이 밀려들어오면서 오후 6시 50분경에는 556cm로 고조가 나타나겠습니다. 이때 조차는 약 420cm가 되겠습니다. 조류 정보는 영흥도 서측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해상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간대로 보면 오전 11시 26분경에는 남남서 방향으로 1.8노트, 오후 5시 7분경에는 북북서 방향으로 1.5노트 세기로 최강 유속이 발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